욕실 인테리어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자재가 나무입니다. 습식 구조가 많은 우리나라 욕실 문화에서는 특히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내구성이 강한 데다 다양한 건강 기능까지 갖춘 편백나무, 향백나무 욕조가 웰빙 바람을 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고은 기자입니다. 자연주의와 웰빙의 흐름에 따라 최근 욕실 인테리어 분야에서 천연 나무로 만든 욕실 제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무 욕조는 인체에 무해하고 일반 아크릴 욕조보다 보온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향백나무로 만든 욕조는 재질이 단단하고 고밀도여서 습기가 많은 욕실에 적합합니다. 또한 음이온 함유, 청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세균 방지와 탈출 효과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본의 고급 목재인 편백나무로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흔히 히노끼로 알려진 이 나무 제품은 피톤치드 특유의 향과 살균 작용, 산림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환자가 있는 가정에 특히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나무 욕조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10평방미터의 욕실을 리모델링할 경우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히노끼 욕조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가까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산과 국산 나무로 제작된 보다 저렴한 기성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월풀나무 욕조는 200만 원부터, 일반 욕조는 50만 원 후반대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그 신자연주의 바람을 타고 천연 재료로 만든 나무 욕조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무 욕조는 건강에도 좋고 특히 그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 그 관리만 잘하시면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제품은 욕조 외에도 세면대나 샤워기, 족욕기, 수납장, 마감재는 물론 수건걸이나 발판, 덮개 등의 액세서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욕실 전체를 천연나무 향이 가득한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 공간에 따라 디자인도 다양하고 주문 제작도 가능한 나무 욕실 제품들. 이전보다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나무 제품으로 만드는 건강 욕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커져갈 전망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